내 이야기는 막장급 치안을 자랑하는 부패한 신시라는 도시에 범인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7명의 범사냥꾼들이 차코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화는 평범한 양궁선수였지만 한순간에 범에게 가족을 잃게 되면서 범사냥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즉 장난꾸러기 같지만 범을 사냥할 때는 엄청 멋있게 화를 잘 쏘는 친구고요. 역시 우리나라 하면 또 활이잖아요. 활 쓰는 환,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주세요.